노래는 인간의 생활과 투쟁 속에서 느끼고 받아안는 모든 감정을 가장 서정 깊고 가장 열렬하게 표현한다. 김원균 용칭 평양음악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가 새삼스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어제 대학 음악당에서 있은 기량 발표회에 참가해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노래 고백을 연주했다. 나로서는 연주를 잘하느라 했는데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한마디로 심장을 울리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작품이 안고 있는 짙은 사상 감정이 우러나오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원인이 뭘까? 내가 정말 이 노래의 사상 예술성을 심장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뭔만 부렸는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한 듯 오늘 강의에서 이 노래가 언급되었다. 음악과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선생님의 강의는 이 노래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인민들 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 있는 고백, 이 노래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천만 자식들을 한 품에 안아 선군혁명의 한 길로 이끌어주고 계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품 속에서 우리 모두가 스스럼 없이 외치게 되는 그런 심장의 목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평범한 여성의 마음속 기쁨도 함께 나누시고 청년 돌격대원의 고충도 헤아려 주시며 그 운명도 미래까지도 다 맡아 활짝 꼽혀주고 계시는 그런 자유로운 어버이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로부터 흘러나오는 고백이고 이 땅에 내리는 눈과 비를 담아주시며 우리 조국을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사회주의 강성국가로 건설해 나가고 계시는 절대 미인에 대한 끝없는 후모입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이렇듯 세차게 뜨겁게 굽이치는 이런 그 강렬한 사상 감정이 노래가 돼서 울려 퍼진 것이 바로 가요 고백입니다. 고백은 가슴속 진정에 대한 열렬한 토로이다. 숨겼던 잘못에 대한 고백도 있고 련인들 사이의 고백도 있으며 또 부모 형제들 사이에 북받치는 정을 담은 고백도 있다. 가장 진실하고 열렬한 감정의 분출인 고백에 대한 노래는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령도사를 우러러 심장으로 부르는 노래는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다. 우리 인민만이 한생토록 믿고 따르는 위대한 어버이를 우러러 삼가 마음속 고백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 누가 불러서 그 품에 안기랴 심장이 불타서 꿈에도 안기네 그 인품에 마음이 끌려 따르는 긴 청은 동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저도 모르게 자책에 잠기게 된다. 우리 민 모두가 스스럼 없이 온 역수로 터치는 다음없는 매혹과 흠모의 서정을 이 심장으로 울리지 않고 순수 기교를 부렸으니 말이다. 강의를 받고 보니 이 노래의 가사와 선율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내 걸음은 사회과학원으로 향하였다. 가사의 사상 주지적 내용을 보다 깊이 파악하고 싶었다. 가사 고백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생을 누리는 이 나라 인민들이 가슴속 깊이 안고 사는 것이 무엇이며 혁명의 길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뜨거운 소정으로 노래한 심장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사의 1절을 보면 군우가 불러서 구품에 안기랴 심장이 불타서 꿈에도 안기네 이렇게 소박한 눈치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친어보이로
생명의 운인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의 사상감정을 가장 깊은 곳에서 뜨겁게 터져나오는 이 고백이라는 뜻깊은 정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사 2절에서는 구열정의 마음이 끌려 따르는 김정은 동지, 이런 가식없고 진실한 시어들로 우리 원수님과 뜻가정을 함께 나누는 우리 민의 이 사상감정을 매우 생활적으로 통속적으로 형상하고 있습니다. 군우가 군우가 너 심장이 심장이, 정말 사박하고 평범한 말이지만 그것을 작품의 사상 정서적 여구에 맞게 적중하게 반복하니까 그처럼 더 좋은 말이 없을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자문자답의 수법을 이용하여 우리 시대의 가장 진실하고 뜨거운 사상감정을 노래하고 있는 이 가사는 매계절의 마감을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변함없을 이 마음, 이런 식구로 반복시킴으로써 경려하는 원수님과 생사운명을 함께하려는, 그리고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우지를 소중적으로 일반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고절고절을 음미해 볼수록 길지 않은 나의 인생이 새삼스럽게 돌이켜진다. 생활의 갈피마다에 따스히 스며든 어머니 우리 당의 그 사랑이 가슴 뜨겁게 되새겨진다. 맑은 눈동자에 푸른 하늘을 가득 담으며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펴라고 이끌어주고 조국의 영예를 떨쳤을 때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야는 김정은 원수님, 다음 없는 고마움을 안고 한생 우리 당을 받들어갈 마음속 고백을 터치는 사람 어찌 나뿐이려 할 수 있으랴. 이 땅에 사는 우리 인민 모두가 이 노래의 마음속 진정을 통째로 얹고 부르고 또 부르고 있다. 경연인 원수님의 품속에서 더없는 믿음과 꿈같은 행복만을 받아 안으며 더욱더 불타오르는 충정의 한 마음이 가사가 되고 선율이 된 노래 고백. 그 누가 그 누가 또 밀어 이 길을 가는가. 심장은 심장이 가리켜 내 찾아가는 길. 그 요정의 마음이 끌려 따르는 김정은 동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변함없을 이 마음. 참 좋은 노래입니다. 가사도 그렇지만 선율 또한 얼마나 부드럽고 유순한 것인가. 선생님에게서 받은 선율 분석은 나로 하여금 이 노래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했다. 전반부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음구의 조약 음조들로 되어 있으면서 우리 당에 대한 흠모의 정을 웅심 깊게 담았다면, 후반부에서는 높은 음구의 상승 음조들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충정, 불타는 결의를 강렬하게 터치고 있다는 선생님의 강의. 그러니까 강문은 연주할 때 이 두 개 부분이 형상적 대조를 주면서도 하나의 일관된 절절한 흠모의 정을 나타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을 어찌 악기 연주에 다 담을 수 있으랴. 경연인 원수님에 대한 매혹과 흠모, 존경의 한 마음을 내 어찌 다 노래할 수 있으랴. 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에는 열한한 정치적 표현도 없고 선율에서도 높은 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 노래가 그렇게 정서적 감화력이 큰 건 고백이라는 심리가 가지는 정서에 바로 우리 인민의 열렬한 감정,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터치는 흠모와 충정의 한 마음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조선노동 단기에 운명의 핏줄을 잇고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 순결한 양심과 의리로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그 이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이 나라의 선군 혁명 대오에서 끝없이 울리는 노래, 고백, 고백. 변함없을 이 마음.